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9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My Refuge, My Fortress,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라는 제목으로 시편 91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Whoever dwells in the shelter of the Most High will rest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지극히 높으신 자의 피난처에서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전능자의 그림자 안에서 안식할 것이다. I will say of Yahweh, 나는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노라. He is my refuge and my fortress, my God in whom I trust.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오,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하는 자이시라. Surely he will save you from the fowler's snare and from the deadly pestilence. 분명 반드시 그분께서는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도 구원할 것이다. 4절부터 6절입니다. He will cover you with his feathers. 그분께서는 너를 그분의 깃털로 덮을 것이고, He will shelter you with his wings. 그분께서는 그분의 날개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His faithful promises are your armor and protection.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들이 너희의 갑옷과 보호가 된다. Do not be afraid of the terrors of the night. 그 밤의 공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Nor the arrow that flies in the day. 혹은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dread the disease that stalks in darkness. 어둠 속에서 슬그머니 다가오는 그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라. Nor the disaster that strikes at midday. 그리고 정오에 그 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자, 코로나도 하나의 디지즈죠. 슬그머니 stalks in darkness, 어둠 속에서 다가왔죠. 하지만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누가 두려울 필요 없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자들은 두려울 필요가 없죠. 왜? 온 우주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진짜 믿음이 있으면 안식이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도 벗고 마음대로 그냥 부주의하게 행동해라, 그거는 아닙니다. 예, 절대 그건 아니에요. 사회에서 정해진 규칙, 규범, 약속은 다 지키면서 스스로 조심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거죠. 7절과 8절입니다. A thousand may fall at your side. 천 개의 재앙 앞에 이어지면 천 개의 재앙이겠죠. 재앙 천 개가 너의 옆에 떨어질 수도 있고, 10,000 at your right hand. 그리고 너의 오른편에 만 개의 재앙이 닥칠지라도, but it will not come near you. 그것은 너의 가까이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You'll only look with your eyes. 너희는 눈으로만 보게 될 것이고, and see the recompense of the wicked. 그리고 악한 자들의 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징벌이죠. 심판이고, punishment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Because you have made Yahweh your dwelling, my refuge, the Most High, no evil will befall you. 너희가 여호와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오, 지극히 높으신 자. 그러한 분을 너희가 거처로 삼았으니, 그 어떤 악한 것도 너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No plague will approach your tent. 그 어떤 질병도 전염병도 너의 장막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For he will command his angels concerning you to guard you in all your ways.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너희들에 대해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너희들이 가는 모든 길 속에서 지키라고 명령할 것이기 때문이라. They will lift you up in their hands. 그들이 그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들어 올릴 것이다. So that you will not strike your foot against the stone. 그래서 너희는 돌에 너의 발이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사탄이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께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는 그분이 천사들 너에 대해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손으로 너를 들어 올리고 너희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 버렸어요. 하지만 잘못된 인용이죠. 굉장히 교묘하죠. 우리 같았으면 한번 뛰어내려 볼까?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사탄마저도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류의 그룹들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진리의 영께서 성령께서 이 지식과 이러한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그냥 남이 말하는 말로만 이해하고 기억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남을 쉽게 판단해요. 성경을 대충 아는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잘 격려해주고 또잘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참된 선생님이시고 교사시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조금 알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본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정말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겸손해야 되고요.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닮아가야겠죠. 13절과 14절입니다. You will tread upon the lion and cobra. The young lion and the serpent you will trample down. 너희는 사자와 코브라를 밟을 것이고 젊은 사자와 그 뱀을 너희가 짓밟을 것이다. Because he has loved me, therefore I will deliver him. 이는 그가 나를 사랑했으므로 내가 그를 구원하겠노라. I will set him securely on high. 나를 그를 높이 안전하게 세울 것이고, because he has known my name.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이라. 안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인정한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인격, 그분의 존재 전체를, 그분의 어떠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죠.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의 의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그런 또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좋고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실패한 하루, 내일도 실패하겠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인해서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He shall call upon me. 그분께서는 나를 부르실 것이고 and I will answer him. 그가 나를 부르고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는 거죠. I'll be with him in trouble. 그가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와 함께 할 것이다. I will deliver him and honor him. 나는 그를 구원할 것이고 그를 높일 것이다. With long life will I satisfy him. 장수로 내가 그를 만족케 할 것이고 and show him my salvation.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